58번, 몇 번? 58번, 물건 58번 보면, 자, 여러분 물건 팔고, 뭐 팔고? 매도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 타주지. 됐습니까? 인도 업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 그거. 뭐, 핵심 단어. 인도 업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뭐다? 타주. 그 다음에, 59번. 소유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가, 언제를, 자, 자주 타주는 언제를 기준하냐면 점유 개시 시.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별볼일 없다. 뭐는 별볼일 없다?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여전히 뭐다? 자주. 점유할 때 무슨 의사로 점유했다? 소유의사. 점유 개시한 나중에 어떻게 됐다? 여전히 자주 타주. 자주. 그지?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 점유자든 소송에서 졌다. 재소시부터 악이. 됐습니까? 예, 선의라도 졌다. 때 끊고. 언제부터? 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뭐다? 재소시부터. 그래서 X.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취득시효인데 61번부터는 여러분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 후 끊고 자 여러분 취득시효 경과 후 하면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이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뭐 해야 됩니까? 등기 그러면 자몇년땡 20년 땡 되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유자가 잘 등기 공동신청이거든 소유자 잘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지 그러면은 판결받아 거의 대부분 취득시효로 등기하거든. 그러면 땡 완성하고 나서 등기 안 해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안 해주면 내가 뭐 받아갖고 등기하면 되노? 판결. 야, 근데 나 근데 공짜로 먹고 싶지 않아. 내 그냥 어차피 너가 내한테 그냥 싸게 내가 돈줄 테니까 넘겨라. 그 매수를 제외한 거는 빨리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팔아라고 한 것이지. 내가 취득시효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다. 그게 이제 후 끊고 매수를 표시한 것은 뭐를 표시한 것은 매수를 표시한 사겠다라고 표시한 것은 빨리 간편하게 이전받기 위해서 팔아라 하는 것이지 내가 시효 이걸 포기하겠다고 볼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어떻게 이전받기 위해서 빨리 간편.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는, 자, 여러분, 선의의 점유자 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갑건데, 을이 갑의 것인 줄 모르고 점유했다. 선의 점유. 근데 나중에 갑이 입증했다고. 그러면 물건 돌려주는데,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 자기 것도 아닌데 썼죠? 무슨 료안 준다? 사용 그걸 선의의 점유자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 62번.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 여러분 과실 수취권 범위 안에서는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62번 선의의 점유자는 다시 무슨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는 맨 끝에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근데 여러분, 선의는 사용료,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선의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무슨 배상? 책임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 그게 63번. 판례는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권이 있는 때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배제된다고 본다. OX, X. 잘못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과실 동그라미 있더라도 선의면은 아까 이득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고 잘못이 있으면 과실 고의 과실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64번 여러분 자 요거 세개 같이 나온다 속아서 이전 다시 뭐? 속아서 이전, 사기 당하여 이전, 그 다음에 직접이 간접 의사에 반해서 이전,
아까 뭐 직접이 간접어 사에 반해서 이전 그 세계 속아서 이전 사기당하여 이전 그다음 뭐 직접이 간접어 사에 반하여 이전 이거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하면 스스로 줬다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게 64번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어 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의사가 침탈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스스로 줬기 때문에. 됐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럼 주의토지통행권. 여러분, 주의토지통행권은 크게 두 가지.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는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핵심 단어. 기존 통로가 있어도 충분한 기능 그거 두 가지 다 처음부터 길이 없거나 길이 있어도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65번 5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위 토지 통행하잖아요 그지 토지 통행하잖아요 근데 법률상 요거 5번지 권리자, 통행권자라고 하고, 통행지 소유자, 다시 뭐, 통행권자, 통행지 소유자, 통행권자, 통로 그냥 밟고 지나다녀야지. 요 통행지 소유자가 여기 사용 못하도록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게 지금 66번. 요 어느 거, 요 6번지를 뭐라 했노? 통행지 소유자. 사용하는 사람을 요거, 권자, 요거는 뭐, 지 소유자 맨 끝에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다고 할수 없다. 그래서 OXX 그냥 통로로만 쓰는 것이지 지 소유자가 점유 못하도록 하는 것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66번의 X 자 그럼 다시 그럼 요 통행권자가 5번지를 뭐 권자 사용하는 사람 그지? 요거는 뭐지 소유자. 그럼 권자가 이렇게 쓰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름 여기에 뭐 포장도 할수 있고 다뭐 자갈 깔 수도 있고 길처럼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다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게 67번.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 통행지상의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과당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 방법으로 개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 이 길인데, 1번지, 2번지 길이 있다, 그지? 도로. 근데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위된 토지가 생겼다. 이걸 분할 일부 양도로, 다시 뭐, 분할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다. 반드시 종전의 토지. 밟고 지나가되 유상 무상 무상 무상은 누구의 하나고 당사자 승계인은 무슨 상 유상 그래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또 빨리 분할 일부 양도로라는 단어가 나온다 자 그래서 68번 갑니다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되는 경우 누구에게만 적용한다 당사자 맨 끝으로 갑니다 스스로 68번 뭐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69번, 분할로 인하여, 나오면 무상. 분할로 인하여 하면 뭐? 무상.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무상은 누구에게만 적용한다? 빨리. 당사자, 특정 승계인 하면 무슨 상? 유상. 그치. 그 다음에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여러분 그 항상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기에 또 뭐, 요 소유자가 뭐를 설치해야 되면 옆으로도 약간씩 바뀔 수도 상황에 따라서 늘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70번.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바꾸더라도 항상 이 통로는 쓰는데 누구에게?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뭐 방법. 그래서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 불변적이다, OX, X,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변적이다 하는 거. 무순적이다? 가변적이다. 그다음 71번. 71번. 주위 토지 통행하고 있는데 길이 생겨났다. 길이 개설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 한다? 소멸. 그다음 72번 취득쇼. 거기서부터 무슨 쇼? 취득쇼. 자, 몇년 땡? 20년 땡 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때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근데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 점유는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도 포함한다. 됐습니까? 뭐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72번 X. 그다음 자기 소유 부동산에도 취득시효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저번에 했죠. 불확실하다. 내 거란 걸 입증 못 하겠다. 그러면 취득시효 요건 갖추고 있으면 취득시효로서 내 거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갑건대 을이 몇 년? 20년 완성했다. 맺다? 완성했다. 빨리 뭐 해야지? 등기.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다? 유효.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 그지? 자,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땡,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해도 처분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요 갑건대, 을이, 요렇게 점유해가지고, 요, 갑의 토지 일부분을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몇 년? 20년. 자기가 을이 비 토지를 사면서 자기 토지로 알고 이만큼 점유했다고. 몇 년? 20년. 그럼 취득시효 한다. 무슨 시효? 취득시효 한다. 누가? 을이. 그러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단 말이지. 뭐를 지었다? 건물 지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요 처분한 거랑 마찬가지다. 20년 지나고 처분한 거랑 마찬가지. 그게 지금 몇 번? 74번. 인접지의 대지 경계를 침범하여 대지 부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끊고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그럼 자, 빨리 그럼 아까 을이 주장해야지. 요거. 주장하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모한 경우, 신축한 경우 그대로 마다 유효. 원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구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요 74번은 이거하고 똑같다. 뭐, 땡 지나고 나서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처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원소유자는 모르고 처분했다. 그냥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처분했다. 유효.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75번. 그 다음에 또 75번은, 요거, 75번은, 요 갑건대, 을이. 했는데 몇년 땡? 20년 땡 됐을 때 완성 당시 등기 명의인데, 완성 당시에 등기된 병이 등기가 무효다 말이지. 완성 당시 등기 명의가 뭐다? 무효다. 그럼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수 없고, 요 진짜 등기 명의인 갑을 뭐하여? 대여하여 이걸 뭐하고 난 뒤에, 말소하고 난 뒤에 진짜 등기 명의를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땡 완성 당시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수 없고, 진정한 등기 명의인. 그게 지금 75번. 완성된 후 제3자 등기가 뭐라면 원인 무효인 경우 점유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를 모하여 대위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하고 난 뒤에 자기에게 등기해달라고 다시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오. 그 다음 76번. 후! 됐습니까? 예. 자, 등기부 취득시효 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다시 뭐? 등기부 취득시효 뭐? 완성 후. 그럼 여러분, 등기부 취득시효는 이미 등기되어 있죠?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했다? 유효. 한데, 근데 완성했으면 이제 유효로 됐는데, 그게 말소됐다. 불법 말소되거나 원인 없이 다른 사람 등기가 되어도
소유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77번. 그럼 77번은 요거다, 요거. 77번은. 몇 년? 을이 20년 하면 취득쇼 하잖아요. 근데 20년 되기 전에 얼마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 없다. 땡 완성하고 나면 완성 당시에 누구? 최종 양수인. 몇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다.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을 땐땡 완성했을 때는 뭐? 맨 마지막 양수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지금 77번. 전에 끊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끊고. 다시 어디 끊고? 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끊고 그후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된 자 출침이다. 완성된 시효 취득자는 다시 뭐? 완성된 취득시효는 누구? 새로운 소유자. 여기서 계속 바뀌었다. 무슨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다른 말로 최종 양수인. 양수인, 최종 양수인. 같은 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자, 아까 좀, 몇년 되기 전에 바뀌어도 관계없다. 20년 되기 전에 바뀌어 없고, 그럼 맨 마지막, 땡 했을 때 완성 당시 등기,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요거는 딱, 아까 땡, 몇년 지나고, 후! 지나고 바뀌었다. 다시 뭐, 후! 지나고 바뀌었다.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무조건 완성 당시. 그게 78번. 맨 마지막. 취득시효 기간 만료 후에. 찾습니까? 뭐 후에? 만료 후에. 새로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 새로운 양수인에게는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뭐 이후에 취득한 사람, 완성 후에 취득한 사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 자, 그럼 좋다. 여러분,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 하는데, 됐습니까? 예. 그럼 양수인이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이걸 제2취득시효 기산점 또는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몇 년? 20년 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79번. 후! 그렇고. 토지 소유자 변경이 있고, 그 소유자가 변동자 출신이다. 뭐,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이걸 뭐, 새로운 기산점. 다른 말로 뭐, 제2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완성된 경우,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80번. 후에, 이건 전에 바뀌었다. 얼마든지 바뀌어도 관계없고, 땡 하면 최종 양수인. 근데, 후!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원칙 없자. 근데 새로운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20년. 있죠, 그지? 그게 지금 79번이고, 80번. 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뭐다면? 바뀌었다면,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자 명의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원칙은 없다인데 전혀 없다. OX, X. 전혀 없다 하면 틀리지. 뭐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년 땡, 20년 땡 하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없다 하면 O. 전혀 없다 하면 뭐. 국어 잘해 있는 민법은. 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틀렸노? 전혀 그지.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 계약이 끊고 여러분 유효한 명의신탁이면 지금 다시 누가 소유자? 수탁자 지금 누가 소유자? 수탁자 자 계약이 시효 완성 후자 완성 당시에는 누가 소유자고 빨리 수탁자지 수탁자지 근데 뭐가 후에 소유자가 바뀌면은 양수인에게 주장 못하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고 빨리 수탁자지. 근데 해지가 되어 그 신탁 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 이전된 경우. 자, 그럼 자, 후 바뀐 거나 마찬가지다. 해지가 되면 무조건 신탁하면 소유권 이전. 신탁이 해지해도 소유권 이전이다.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 수탁자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해지가 돼가지고 신탁자에 넘어가 버렸다. 무슨 건 이전으로 본다? 소유권 이전으로 본다. 해지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취득한 자에 해당함으로 됐습니까? 예. 신탁자는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아까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였노? 빨리. 수탁자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신탁이 해지돼가지고 됐습니까? 신탁자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빨리 해당됨으로 그거 모르겠습니까? 완성 당시의 소유자 지금 누구다? 수탁자지. 근데 수탁자에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다. 신탁자야면 그럼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사람이지. 뭐 후에 이전받은 사람? 누구? 그렇지. 신탁자는 그러니까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됨으로 해야지. 되지 아니함으로가 아니고 뭐 해당됨으로 점유자는 그 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한다고. 요렇게 나온다. 요 판사들은 요렇게 쓴다고. 자, 다시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유효한 명의신탁인 상태에서 완성됐다. 누가 소유자? 빨리 수탁자. 그럼 등기하러 하고 있는 사이에 신탁이 해지됐다. 해지라는 말 쓰지 뭐 만약에 신탁 해지 나오면 무조건 소유권 이전으로 생각하면 되거든. 해지되어 갔다 하면 다시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됐다? 신탁자. 그럼 신탁자는 완성 이후에 이전받은 자에 해당되므로 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치. 그다음 83번. 83번 어떻게 풀어? 문제. 82번 했잖아, 금방. 82번. 아야야야야야야 81번 했죠. 82번도 뭐 같은 82번은 요거는 병이 만일 병이 완성 이후에 이전 등기 경려한 제3자 그럼 병은 완성 후에 이전 받은 자다. 명의 등기가 뭐라면 원인 무효라면 자 아까죠 완성 당시에 이전 받은 게 무효라면 그 사람은 뭐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진정한 등기 명의를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하고 난 뒤에, 다시 명의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원인 무효인 경우, 을은 갑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요 핵심 단어, 뭐하여? 대위하여. 83번은 볼거 없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유효 무효 무효 103조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103 104 나오면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그렇게 한다 취득시효가 뭐 엄청나게 많네. 그 다음, 그다음 84번 완성되었으나 끊고, 그럼 완성되었으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근데 만약에 부동산이 수용돼 버렸다. 뭐 됐다? 수용. 그걸 이행불능이라는 말 쓴다. 그럼 만약에 땡 되었을 때 빨리 등기 청구했는데 등기 청구 후 수용. 다시 뭐? 등기 청구 후 수용 하면은 보상금 달라 하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일단 그럼 거꾸로 뭐 되기 전에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 해야 보상금 달라 할수 있다. 그거 완성되어서나 이전 업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불능 전에 명의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핵심 단어는 뭐 알았더라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84번은 간단하게 수용되기 전에 행사했어야 돈 달라 할수 있고
수용되기 전에 등기 청구를 하지 않았다. 돈 달라 할수 없다. 그치?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 불능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맞습니까?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있다, 없다? 없다. 국어 돼야 된다, 국어. 지금 됐습니까? 예. 자, 85번 갑니다. 자, 25년이 경과한 때, 몇 년이 경과한 때? 25년. 그 토지가, 협의 매수로 지방자치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을의 소유권 이전은 뭐,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불능 전에 갑이 완성 만료를 이유로 주장하거나, 아까 있죠? 그러면 아까 불능이 되기 전에 뭐 하거나?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야만 되겠습니까? 돈 달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쭉 읽을 때 이렇게 잘 구거돼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뭐 수용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전에 뭐 완성 주장. 다시 뭐 완성 주장. 다른 말로 등기청구권 행사 해야 그 보상금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수용되기 전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오케이, 그렇게. 여러분, 만약 교환하기로 했는데, 요거는 좀 취득쇼가 아니고, 뭐 하기로 해놓았다? 교환하기로. 양부동산이 모두 수용됐다. 그럼 둘다 무슨 불능이 됐다?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함으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위험부담으로 간다. 무슨 부담으로 간다? 위험 부담으로 간다. 양 토지 모두 협의 취득되어 쌍방의 소유권 이전 업무가 무슨 불능된 경우, 이행 불능된 경우. 어디다가 줄치노 빨리 양 토지 모두가 됐습니까? 무슨 취득? 협의 취득에 따라 쌍방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된 경우 끊고 그러면. 양쪽 다 잘못이 없이 불능 무슨 부담으로 간다? 위험 부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86, 87 같은 내용. 쌍방이 모두 이행 불능. 됐습니까? 무슨 방이? 쌍방이 모두 이행 불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상청구권 없다. 오. 위에 거하고 같은 말, 같은 거. 그죠? 86, 87 묶고, 그지? 그 다음, 여러분 몇년 땡? 지금 몇번 설명합니까? 88번. 몇년 땡? 여러분 집에서 막 읽어와야 되는데, 이게. 자고 하니까 막 여러분이. 몇년 땡? 하면은 이제 등기 청구해야 되죠. 등기 청구하면은 등기된 명의인은 등기해줘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지. 그러니까 열받았다, 안 받았다? 열받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0년 땡 되면 누가 더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노? 점유자가. 원소유자가 열받아가지고 토지에다가 철조망 치고 점유자 사용 못하게 했다. 하면은 누가 권리를 주장하노? 빨리. 점유자가 무슨 권을 가지고? 점유권을 가지고. 철거 청구할 수? 그게 지금 88번. 무슨 시효 완성하니까? 취득시효 완성하니까 원소유자 열받아가지고 뭐 하나? 철조망 치고. 소유민이자는 그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철거 또는 대지등록을 청구할 수 없고. 그것까지 맞죠? 누가 우선합니까? 취득시효 점유자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명의자, 원소유자는 주장할 수 없고, 점유로 인한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다. 맞습니까? 예. 몇년 땡? 모든 게 적법으로 변한다고. 언제부터? 점유 개시 시부터. 그래서 주어. 88번 주어. 소유명의자는 됐습니까? 등기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럼 점유자는 정상, 비정상, 빨리. 정상, 몇년 지났기 때문에? 20년. 그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를 가지고 철거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도 없고, 사용료 내라 할 수도 없다.
있다 하면 X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법은 있다 없다 잘 해야 된다. 그 다음 89번 갑니다. 부동산을 평원공인에게 소유여사로 20년간 점유한 자는 주어권 꼭. 항상 주어 무조건 길때 주어 끊어야 된다. 무슨 자는? 점유자는 법률에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취득시효다 함으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3자의 목적분을 청구한 소유자에게, 자, 땡 하면 등기 청구해야 된다.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모르고 처분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원소유자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 사실을 모르고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에게 이전하기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자, 그럼 좋다. 땡 지나고 나서 원소유자가 모르고 처분했다. 그대로 뭐? 유효. 알고 처분해도 양수인은 유효고 모르고 처분한 원소유자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근데 알면서 처분했다. 양수인 유효. 무조건 양수인은. 알면서 처분했을 때는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게 지금 90번. 91번. 안소유명의자가. 주어. 안소유명의자가 부동산 제3자에 처분하여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는 그 명의자는 점유자에게 무슨 행위 책임진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이고. 왜? 점유자와 그 등기 명의사자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이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지문 몇 번? 91번. 몇 번? 91번. 맨 끝에 무슨 불행? 불법행위고 무슨 불이행 아니다. 채무불이행 물을 수 없다. 채무불이행 물을 수 없고 무슨 행위 책임 묻는다?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 그래서 원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서는 계약이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불이행이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알면서 원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는 무슨 행위? 불법행위.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92번. 후! 빨리 뭐?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가, 자, 만약에 요거, 후!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하다? 효고. 원소유자에게는 어떤 선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인데 다시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 유효고. 그러면 완성 당시 명의인에게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성 당시 명의인에 대한 등기청구는 소멸하지 않고 대기 중에 있다가 무효 취소돼가지고 돌아오거나 안 가면 재매매 등으로 나중에 갑에게 뭐 하면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훅 처분했다. 양수인은 유효고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지금 92번. 완성 후그 등기 전에 제3자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가 끊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새로 소유권이 에게로 소유권이 못된 경우 회복된 경우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 93번. 후! 하면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채권자. 채권자.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 상실하면은 즉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몇 년? 10년. 몇 년? 10년. 후 점유 상실한 경우 시효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완성으로 이미 취득한 이전 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몇 년까지? 10년. 오. 그다음 94번. 점유자가 취득시효 만료로 일단 소유권 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뭐하여도 상실하여도 이를 포기로 볼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취득한 이전 등기청구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93, 94 같은 내용이죠. 근데 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하지 않지만 무슨 시효는 진행한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 오케이. 그 다음, 95번.
원소유자가 완성 이후에 등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또는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자, 몇년 땡? 20년 땡 하면 빨리 등기해야 된다.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제한물권 설정해주거나 안감 토지 현상을 변경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결국 뭐냐면은 땡 하고 나면은 이제 점유자 권리 발생하죠? 그럼 빨리 완전히 소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 행사 못하게 하려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그러면 땡 정당한 점유자. 그럼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또 원소유자도 권리 행사한 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땡 하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권리와 원소유자의 권리가 무슨 존? 병존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땡 하고 나서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원소유자가 권리 행사했다. 뭐 제한물권 설정해 주거나 토지 형성 변경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불법에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원소유자가 한 것은 점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 96번. 시효취득자가 완성 후 원소유자에 대해서 목적의 설정. 자, 그러면 여러분 후 하고 등기하면 완전히 소유자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무슨 건이 설정돼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뭐 저당권 건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러면 그 취득시효 완성한 점유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떠안는다고. 뭐를 설정된? 자,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을 떠안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누가 갚았냐면은 점유자가 자기가 갚았다고. 누가 설정해 놓은 저당권을? 원소유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 소유권 이전 받으면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받으면 뭐가 설정된? 저당권이 설정된 소유권 이전 하자 있는 물건을 받게 되거든. 그래서 누가 갚았냐면은 점유자가 갚았다고. 원소유자에게 해놓은 저당권을. 그러면 원소유자에게 야, 너가 설정한 거 내가 갚았으니까 나한테 돈 줘.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와, 누구 물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소유권 뺏기는데 이 사람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안 갚지.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권 취득하고 안 갚으면 누구 부동산이 경락되노? 점유자 완성. 그래서 누구 물건의 하자를? 자기 물건의 하자를 누가 없앴다? 자기가 없앴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게 지금 96번. 뭐하고 이게 그래서 시효취득자가 완성 후에 원소유자에서 목적 토지에 설정된 건조당 피담보 채권을 모하여 변제하여 주어는 뭐 시효취득자 점유자가 갚았다고 그걸 나중에 원소유자에게 야 너가 해놓은 걸 내가 갚았으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럼 만약에 누구 물건의 하자를 아니 자기 물건의 점유자야 점유자는 가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누구 물건을 하자다. 자기 물건을 하자지. 여러분 원소유자 돈 갚는다 안 갚는다. 와. 그렇지. 소유권 뺏겼는데 그 돈까지 갚겠냐고 안 갚는 거지. 그럼 나중에 결국 누구 집이 누구 나중에 점유자가 등기하면은 자기 물건이 경매가 된다고. 그래서 누가 없앴다? 점유자가. 그래서 누구 물건의 하자를 자기 물건의 하자를 누가 없앴다? 자기가 없앴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잘 나온다. 짱짱짱.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 구상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 등기부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갑건대 누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 등기했다 무효 병에게 팔았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갑 찾아올 수 있죠 근데 병한테 등기된 때로부터 몇 년? 10년 하면은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나중에 원소유자는 돌려달라 할수 없지 맞습니까? 그럼 이 등기는 요 아까 병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가지고 몇년땡
10년 땡 하면 소유권 취득하자면 병이 원소이자 돌려달라 못하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진짜고 내용은 무효라도 관계 없죠. 근데 이 등기부 취득시효 안 되는 게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무슨 보존 등기? 무효. 아까 먼저 된게 유효, 나중에 된건뭐 무효. 그런 무효인 이중 보존 등기 터잡아서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수 없다. 근데 아까 등기부는 진짜고 내용은 무효다. 아까 누군데, 갑건데 의리 서류를 위조해가 병한테 팔았다. 병 등기 유효 무효? 무효. 자, 병한테 된 날로부터 몇년 땡, 10년 땡 하면은 원소이자 돌려달라 할수 없고 무효인 등기가 뭐로 변한다? 유효. 그치? 그러나 이중보존 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꼭 기억한다. 97번. 그 다음에 아까 갑건대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 병한테 넘어갔다. 병했다부터 몇년 땡? 10년 땡인데 병이 계속 10년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병이 한 6년 가지고 있다가 정형에게 팔았다. 그럼 병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 하는 거. 정유도 합산, 등기도 합산 해서 몇 년? 10년. 그게 98번. 주어, 등기부 소유권 취득한 자는 10년간 반드시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이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자, 요걸 간단하게 등기도 합산, 점유도 합산. 누구부터, 여기서는 누구부터 합산? 병. 뭐부터? 병부터. 중간에 명인이 바뀌어도 병부터 합산해서 몇 년? 10년. 자, 요까지가 취득시효고. 여러분, 그다음에 그 건물이 증축 무슨 축 해가지고 핵심 단어 부합. 다시 뭐 증축했는데 뭐 부합. 핵심 단어 증축했다 뭐 부합. 하면은 이런 부합물은 항상 주물과 무슨 께 함께. 그러면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경락이는 부합된 증축된 부분을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오.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등기 여러분 등기법 배웠죠?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하겠습니까? 예?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한다 안 한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다시. 유류 저장 탱크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유류 저장 탱크 어떤 게 유류 저장 탱크냐면, 됐습니까? 안 까먹게 해줄게. 유류 저장 탱크는 어떤 게 유류 저장 탱크라고 하냐면은 주유소 밑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울산 화학공업 단지나 여수 화학공업 단지 하면은 동그란 거 있잖아요. 자, 뭐보다 아파트 한 동보다 더큰 유류 저장 탱크. 그걸 유류 저장 탱크란다. 뭐보다 한 채가 아니고 한 동보다 더 큰. 그걸 유류 저장 탱크란다고. 그거는 뭐 한다? 뭐보다 더 크다? 한 채가 아니고 한 동!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한다? 등기하고. 주유소에 딸려 있는 유류저장 탱크는 등기하지 않는다. 이제 등기법에서 유류저장 탱크 하면 뭐보다? 반드시 등기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나, 그 100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의 경우는 아까 부합물이지. 그것이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돌고 분리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다고 판단되면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수 있고, 뭐 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제 공유로 간다, 공동소유. 자, 여러분 그죠? 자, 요, 갑을병. 세 명이 처음 살때 특약 해놨다. 무슨 약? 특약. 그럼 만약에 갑의 지분을 병이, 아, 정이 이전 받았다고. 누가 이전 받았다? 정. 그러면 요 특약도 그대로 정한테 승계한다. 뭐 한다? 승계하고. 그럼
그럼 이 특약을 만약에 변경해야 되겠다. 지분의 무슨 수로? 과반수로 변경. 그게 지금 101번. 공인장 안에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은 주어. 공인장의 특정 승계인은 아까 했죠. 만약에 자기들끼리 특약해놨다. 그 갑의 지분을 누가 이전받았다? 정. 그러면 정도 특약을 뭐진다? 책임진다. 승계한다.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승계되고 특약 후 공유자와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101, 102 같은 내용이지 뭐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아까 뭐 특정 승계인에서도 당연히 뭐 한다? 승계. 뭐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등기와 관계없이 꼭 기억한다. 중요한 건 등기와 뭐 없이, 관계없이 나.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101, 102. 자, 103 갑니다. 여러분, 반환. 다시 뭐? 반환 하면 무조건 전부. 반환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제3자가 공유 점유하는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각각은 무슨 부? 전부 돌려달라 할수 있다. 자, 그다음에 갑을명인데 3분의 1. 여러분 만약에 요한 사람이 동의 없이 과반수도 아니고 배타적으로 전부를 점유하면 당연히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까지? 지분만까지. 지분만큼, 그지? 근데 요 갑이 요 자기 지분에 해당한 요 3분의 1을 점유해도, 배타적으로 점유해도,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은 무슨 탈로 본다?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돌려달라 무슨 부? 전부. 뭐 전부를 점유하든, 자기 지분만큼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점유하든 무슨 탈로 본다? 침탈. 조심해야 된다. 자기 특정 부분에 해당한 부분을 점유해도 무슨 탈로 본다? 침탈. 맞습니까? 예. 그게 104.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더라도 줄치고 그게 자기 지분만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분은 원래 어데무치노, 어데미치노 전체. 그치?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에 상당한 면적 범위 내라면 토지 공유자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공유 토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도 하여도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럼 뭐, 을과 병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요 값이 3분의 1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동의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돌려달라는 무조건 뭐 지분만큼 나오면 틀린다. 돌려달라는 무조건 무슨 부? 전부고.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전부라는 말을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무슨 만큼? 지분만큼. 105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모두 무슨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5. 그 다음 106번.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 만약에 이게, 그냥,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나머지 공유는 전부 돌려달라 할수 있다. 5. 107.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주어권과 항상 주어가 중요하죠.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 건물을 공유자와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자, 어쨌든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무슨 탈로 보고 돌려달라는 무슨 부? 전부.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 청구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있다고 또 돌려달라 얼마만큼? 전부.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 과반수권자는 관리방법으로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잖아요. 그지? 무슨 권자? 과반수권자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관리방법으로. 자, 요거, 갑을명. 3분의 2, 6분의 1, 6분의 1인데,
갑의 과반수권자는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을과 병은 돌려달라는 못하고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요 과반수권자의 동의를 얻어 철수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위법 정상, 정상. 을과 병은 돌려달라는 수 없고, 그러면 을과 병은 부당이득인데 누구한테? 허락한 갑에게. 되겠습니까? 예. 그게 지금 108번.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받은 허락받은 점유자 철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요거는 뭐? 철수에 대하여, 요거. 소수지분 공유자, 을과 병은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건물 철거나 퇴거를 등 점유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러면 요 과반수권자의 허락을 받은 점유자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 그러면 아까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누구에게 승낙한 과반수권자에게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렇게 해야지, 그지? 그다음,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를 여러분 갑, 을, 병세 명이 같이 샀다.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지. 나누면 차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한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 뭐로 준다? 돈. 그걸 가격배상 방법으로 분할해, 현물 분할을 하나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오. 109번. 자, 110번. 여러분, 자, 여러분, 공유자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죠. 뭐, 특약으로 5년 이상 분할 금지할 수 있지만, 그럼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나누자 할수 있는데, 나누자 하면은, 못 나눠 하면은, 공유율 분할 소송. 근데 나누자, 무슨 K? 했는데 약속 안 지키면 분할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고 이행 청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거기서 어디에다가 끝놓 빨리 협의가 성립된 경우 하면은 그다음부터 뭐 이행 청구가 나와야지 분할 청구 없다. 됐습니까? 분할 협의가 안된 경우 하면 무슨 청구? 분할 청구고. 분할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하면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나왔네. 역시 110, 111. 성립된 때, 뭐된 때, 성립된 때 하면 뭐, 분할 청구 없고, 무슨 청구, 이행 청구. 여러분, 112번. 여러분, 112, 113, 이거는 판례인데, 그지? 중개사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자,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 교회인데 분열대 나갔다. 모대는 나갔다? 분열대 나와서 그럼 교회 몇 개고? 두 개지. 이런 경우 돈이 필요하다. 야, 우리가 그 30년 있으면서 헌금 많이 했다. 우리 거 돌려도 총유지 뭐 없고 분할 없고 지분 없잖아요. 그래서 기각 해가지고 그럼 요 교재산은 남아있는 잔존 교인은 무슨 유? 총유. 너끼리 다시 재산 모아라. 이게 판례. 교회 몇 개? 두 개. 자, 근데 교회 한 개인데, 교인 전체 3분의 2 동의로 교단 변경. 뭐, 대한예수교, 뭐, 잘 모르지만, 대한예수교에서, 됐습니까? 대한침례교 일로 바꾸든지, 대한신천지교로 바꾸든지, 다른 교단으로 바뀌었다고. 어? 몇 분의 2 동의로? 3분의 2 동의로 바꿨다고 했을 때는 교회 몇 개고 지금? 한 개죠. 그런 경우는 이 기존 교재산은 바뀐 교회의 총유. 되겠습니까? 예. 바뀐 교회의 무슨 유? 총유. 근데, 그럼 이제 요건지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럼 거기에서는 지금, 112번은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요거지. 요거지. 몇 개? 두 개. 남아있는 잔존 교인은 무슨 유? 총유. 종전교인은 분열 당시의 교인이 아니고 뭐? 잔존 교인의 총유. 뭐? 기존 교회의 잔존 교인의 총유. 교인의 총유. 다시 뭐?
기존 교회의 잔존 교인의 총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13번은 그 밑에 판례 같은 내용이다. 아까 교회 몇 개? 한 개. 교단 바뀌었다. 어느 거? 새로운 교회의 총류. 바뀐 교회의 무슨 류? 총류. 맨 끝에 113번. 종전교회 재산은 탈퇴. 교회 소속 교인은 무슨 류? 총류. 오. 지금 112번하고 113번 구분을 했습니까? 예, 그거 돼야 된다. 선생님 중에 이거 못하는 사람 많다, 이게. 요거는 몇 개? 112번은 몇 개? 두 개. 요거는 몇 개? 한 개. 자, 그 다음 지상권 갑니다. 여러분, 자, 114번은 지상권은 여러분 뭐 일반 지상권이든 구분 지상권이든 일반 지상권은 최단 기간 제한이 있죠. 30년, 15년, 5년 이상. 뭐 구분 지상권은 어쨌든 뭐 영구 무한의 지상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 무슨 무한? 영구 무한. 영구적으로 약정하는 거로 허용한다. OX? O. 특히 일반 지상권은 여러분 최단 기간 제한이 있고 그거 이상 최장 기간 제한이 없고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여러분, 치료 몇년 전치 하면 윗반? 2년. 몇 년? 2년. 자, 근데, 여러분, 요, 갑이, 을이 지금 지상권자인데, 됐습니까? 자, 갑이 몇 년? 1년. 갑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병이 몇 년? 1년. 그러면 자, 현재 지상권은 지금 치료를 몇년안 주고 있어도, 2년 안 주고 있어도,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이 돼야 된다고. 도합 2년 하면 OX, X. 그게 지금, 115번. 115번은 도합 2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소멸 청구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정지상권 잘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은, 자, 무슨 지상권? 처음부터 건물이 있어야 된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다시 뭐, 건물이 없는 토지에, 하면은 결론 무조건 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설정 당시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건물 건축에 동의했다. 이거 필요 없다. 뭐, 동의고 뭐고 없고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다.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너무 읽어갖고 푸는 거 아니다. 유형이,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면은, 됐습니까? 시험, 아까 그거만 기억, 유형만 기억하고 있으면,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유형.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하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117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는 토지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맨 끝으로 갑니다.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자,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다시, 처음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거나 설정 당시에 뭐가 있어도, 건물이 있어도 소유자가 뭐야? 동일. 그럼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무슨 지상권 없다? 법정지상권 없다. 그럼 자, 118번. 원래 동일인의 소유의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뒤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거기까지. 자, 동일로 등기되어 있는데, 다시 뭐, 동일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달라져. 그럼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달라져.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달라져 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법정지상권 쭉 읽어서 해결하는 거 아니다. 읽어서 했다. 거의 어떻게? 아까 했죠? 자, 읽어서 했다. 8개 틀리고 2개 맞다. 읽어서 했다. 몇개 틀리고? 8개 틀리고 2개 맞고, 밀어붙여라, 몇개 맞고? 8개 맞고 2개 틀린다고. 금방처럼 아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자, 동일 소유인데 원인 무효임이 밝혀져 하면 처음부터 같다, 다르다? 다르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 나오면 이거 완전히, 우리, 완전히 서비스다, 이게.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로,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될수 있다 없다? 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상권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다. 설정 당시에 미등기 건물일지라도 법정상권 될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또 요거. 함께 매수. 무슨 게 매수? 하면 몇번 등기? 두번 해야죠. 토지와 건물. 근데 함께 매수하고 토지만 등기 나오면은 결론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읽어볼 필요 없다. 요거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토지만 등기 몇번 등기해야 되는데? 두 번. 몇 번밖에 등기 안 했다? 한 번. 그 다음부터 뒤에 뭐 붙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환매 처분. 환매 됐습니까? 환매 환매 재매 환지 처분 어쩌고 환매나 환환 나오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토지와 건물에 공동 저당 후, 이 전부 다 판례입니다. 건물을 뭐하고, 멸실하고, 새로 신축.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매, 환지 처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법정지상권에 딱 이런 거, 몇개 있다, 요런 거. 아까 밀어붙이면 몇개 맞는다? 그렇지. 읽으면 몇개 맞는다? 두 개. 그 다음에, 공유 토지에, 무슨 토지에? 토지에 하면은,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뭐, 법정지상권 되고,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다, 뭐, 법정지상권 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너무 많이 하면 머리 복잡하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가면 한 번은, 여러분 121번은 보면, 어디다 줄치노? 함께 매수, 함께 양수한 사람이 함께 양수, 함께 매수, 동일인에게 매도 같은 말이다 전부 다. 여기 빨리 어디다 줄치노? 함께 양수한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를 넘겨받고, 자, 함께 하면 몇개 등기해야지? 두 개. 근데 뭐만? 토지만 등기, 한 개만 등기하면 맨 끝에 결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X. 요 대법원 판례인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사법 시험도 그냥 단골 메뉴로 나온다. 그 다음 밑에도 똑같은 내용이다. 무슨 게 취득? 함께 취득하고 건물은 등기 없으면 아무런. 자, 함께 취득하고 건물 등기 없으면 토지만 등기 이런 말을 했죠. 결론은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읽어갖고 해결하는 거 아니다. 읽으면 미쳐버린다, 이게. 그 다음에 123번. 역시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토지만 등기하면 뭐 뒤에 저당권 어쩌고 신경 쓸 필요 없고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5. 그 다음 124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 공유자 1인이 신축. 지분을 전매한 경우 하면 뭐라는 단어가 없네.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유자 1인이 신축 후 분할로 달라졌다 하면 법정지상권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 124번은 뭐라는 단어가 없다. 분할이란 단어 없으면 법정지상권 있다 없다? 없다. 자, 타인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뭐한 경우, 타인, 대지의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무슨 탁, 신탁한 경우에,
그러면 만약에 자 특별한 말이 없이 신탁하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다. 신탁자는 제3자의 그 대지와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대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이니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법정상권 취득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토지는 누가 소유자? 수탁자지. 무슨 자? 수탁자. 그럼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이런 말 넣으면 무조건 법정상권 있다 없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27번. 갑이 토지와 지상 건물을 뭐하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동일. 갑이 토지와 건물을 뭐하고 있다가, 소유하고 있다가, 을에게 토지만을 뭐하고, 정려하면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면서 하면은, 자, 갑은 법정상권, 토지만 이전받고 하면 동일했다가 달라졌죠? 그러면, 건물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상권인데, 자, 갑이 그 건물을 철거한, 자, 그러면, 자, 이전받았다, 을이 이전받았다, 갑은 바로 이전받을 때 무슨 지상권 성립하고? 법정, 자, 법정 상권은 성립, 등기 없이 성립하죠? 뭐가 정해진다? 기간. 뭐가 정해진다? 기간.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해도, 철거하고 신축, 개축, 재축. 다시 뭐, 신축, 개축, 재축해도 법정 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언제를 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이 정해진단 말이지. 다시 동일했다가 을이 토지를 이전하면 건물 소유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되면서 자 토지가 을에게 이전할 때 갑은 법정지상권이 되면서 뭐가 정해진다? 기간.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는 기간이거든. 기간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건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 지어도 법정지상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렇지. 을에게 토지만을 정리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주면서 갑이 철거하되 부지의 갑이 새 건물 신축으로 약정해서 아직까지 기존 건물이 존속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기존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여전히 뭐한다? 취득한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 다음에 128번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가 등기 없이 목적 토지 소유자나 자 법정지상권은 자 법정이란 말 들어있죠. 법정이란 말 들어있으면 이런 법정지상권, 법정갱신,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목적 소유자나 전득자에게 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